안녕하십니까. 다우강사 펄입니다. 오늘은 스와힐리어 11번째 강좌 자생동물보호구역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호텔에서 저쪽 야생동물보호구역 쪽을 보면서 두 사람이 대화인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라니, 이제 그 직원분이, 호텔 직원분이 이제 이쪽 분 관광객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바리 자 아스부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관광객 분께서 운주리,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메와히 꾸자하빠 자마니, 그러니까 당신이 전에 하빠 여기에 온 적이 있습니까? 이제 미에가 이제 현재 완료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죠? 현재 완료 경험. 당신이 뭐 한 적이 있냐? 당신이 여기에 온 적이 있습니까? 하빠 하나 아닙니다. 시자와 히꾸자 온 적이 없다. 이제 현재 완료 부정은 자로가 네, 자가 되죠. 자로 나타내고. 역시 이제 앞에 나란 인칭의 부정이 이제 시죠. 내가 온 적이 없습니다. 로지히 니 은주리 싸나. 이쪽 로지 지역이 로지가 참 멋있군요. 매우 싸나는 매우 은주리 멋있군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아싼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오메 꿀라 자 꿀라 자 아스부히. 자 꿀라 자 아스부히는 아침 식사죠. 다시 또 현재 완료. 그죠? 현재 완료. 완료를 이때는 완료 중에 완료를 나타내네요. 경험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당신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까 하고 완료를 물을 때 메가 또 들어갔습니다. 꿀라 먹다. 아, 바도 시잘라. 예, 또 현재 완료 부정 자가 나왔죠. 아직 먹지를 안 했습니다. 와삐 니따 왜 자꾸 올라? 어디서 내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 레스토랑띠 있고 고로파야 관자. 고로파야 관자는 2층에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있다는 뜻이죠. 아싼테 감사합니다. 알라? 그런데 그 말이죠. 이건 감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알라? 어머나? 이런 뜻이죠. 심바. 심바 나꾸자 후꾸. 심바는 라이온이죠. 사자가 후꾸 여기에 그 3인칭 꾸자 왔다는 것이죠. 왔는데 핫다리 조심하세요. 이런 내용이네요. 자, 지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네. 자, 우시오고페.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이런 뜻이죠. 염려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이때는 명령. 왈린즈 웬기 와프하빠. 이제 그 수호자들이 동물 지키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따자마. 또 보세요. 또 보십시오. 보십시오. 마마이 야케 아나쿠자 꿈츠쿠와. 그 이제 아께는 이제 이게 그의 엄마, 그 사자의 엄마라는 뜻이겠죠. 사자 엄마가 이제 3인칭 그 사자가 이제 꾸자 왔는데 이렇게 꿈쭈 꾸자 데리고 왔다는 뜻이죠. 데리고 쭈꾸와가 데리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죠. 바하띠 운줄이 매우 운이 좋으십니다. 이게 이제 매우 운이 좋다라는 뜻이죠. 내가 왜냐면 이렇게 이런 사자를 여기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운이 좋구나라는 내용 같아요. 자, 오늘은
야생동물보호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